자, 이제 우리는 챕터 네 번째,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다중이용업소법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근데 이거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문제로 여러분들한테 물어볼 수 있는 것들은 양에 좀 한계가 있으니까 일단은 시험에 대비하시는 분들은 뭐 여러분들 뭐를 제가 공부하라고 하실지 아실 거예요. 다중이용업의 요건이 있거든요. 아시죠? 표로 만들어져서 교재에 막 굉장히 복잡하게 나와 있는 거. 그거 오늘 제가 설명을 다 드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냥 유형을 좀 말씀드리자면 그 다중이용업소의 요건은 이제 교수님들이 숫자를 바꿔서 내기가 정말 좋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해당이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어떤 것들이 있느냐 그게 양이 많다는 건 아는데 그냥 여러분들한테 유형을 좀 말씀드리자면 분명히 그걸 가지고 문제를 많이 내실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그 내용을 좀 보셔야 되겠고 소방안전관리자가 되시려는 분의 측면에서는 그럼 이 다중이용업에 관해서 우리가 뭐 여러 가지 교육을 실시하고 이러잖아요. 그런 어떤 그 교육 내용이라든가 그런 제반적인 상황들을 한번 쭉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법들에 비해서 엄청나게 막 세세하게 외우고 막 복잡하고 이런 건 없어요. 그런데 국지일 국제관 테마들이 있으니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가볍게 이거부터 먼저 가죠.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불특정 다수인이 출입하는 다중이용업이 아닌 거 골라라 그랬는데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진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보통 다중이용업이라는 게 뭐 일반 음식점이라든가 무슨 휴게음식점 뭐 목욕장업이라든가 쫙 나오잖아요. 뭐 그런 것들을 쭉 보시는데 자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거 노래 연습장업 뭐 대표적인 다중이용업소죠. 산후조리원업이나 목욕장업 같은 거 그래서 목욕장업도 들어가는 근데 백화점은 없어요. 백화점은 우리가 불특정 다수가 출입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판매시설이라고 하지 판매시설로 분류해서 그거에 해당되는 기준을 적용하는 거지 다중이용업소에 그래 다중이용업에 해당시키거나 그러진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네요. 법을 정한 분들이 그렇게 정했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외울 뿐 뭐 이겁니다. 그래서 구분하실 수만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럼 백화점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많이 나오겠죠. 오답으로. 그래서 답은 3번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면서 여기 이제 다중이용업의 그 요건이 쭉 나옵니다. 뭐 아니나 다를까 요건에 연결이 잘못된 거 골라라 쭉 나올 건데 여러분들이 한번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제과점 뭐 이렇게 나오겠죠. 66제곱미터 그럼 한 20평 정도입니다. 보통 우리가 평수로 따진다면 66제곱미터 이상이고 지상층 2층 이상은 100제곱미터 이상일 때 학원은 수용인원 300명 자 이런 거 한번 생각해보세요. 학원 같은 경우에는 수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거 그리고 일반 목욕장업 같은 경우에는 요거 조심하셔야 돼요. 학원은 300명 이상이지만 일반 목욕장업 같은 경우에는 300명이 아니라 요거 이제 100명 이상만 되더라도 그렇습니다. 이게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으로 구분한다는 거 인원수에 해당되는 거 좀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답은 3번이 되는 거고 공유주방을 운영하는 휴게음식점 영업 같은 경우도 이 제과점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일단 뭐 근데 숫자가 똑같죠. 그래서 요런 것들도 한번 같이 묶어서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보겠습니다. 3번 다중이용업소 상 이것도 우리가 안 할 수가 없죠. 안전시설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게 뭐냐 물어봤습니다. 그럼 안전시설 하면 제일 먼저 딱 떠오르시는 게 뭐가 있죠? 소방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시설은 해당되고요. 소방시설에 따라오는 거 우리 소방시설 등에 해당되는 거 뭐가 있죠? 비상구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영업장 외부 피난 통로가 아니라 이건 아니죠. 이거는 외부가 아니라 내부 피난 통로겠죠. 그래서 답은 3번이 일단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영상 음향 장치가 아니라 아마 교재에는 영상 음향 차단 장치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약간 이게 내용이 좀 빠져서 나온 것 같은데 여러분도 교재를 참고하시면 돼요. 그래서 영상 음향 차단 장치 이게 이제 뭐 그 밖에 우리 안전 시설 등에 해당되는 건데 그 밖에 안전시설에는 영상 음향 차단 장치나 아니면 누전 차단기나 창문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 아마 얘기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약간 요게 내용이 좀 빠진 건 있긴 있지만 여러분들 그 교재를 보시면 무슨 말을 물어보는지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여러분 그대로 숙지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 있다고 하는 유형을 좀 보세요. 그래서 답은 3번을 체크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자, 나오네요. 제가 보기에는 3번 문제 스타일보다는 그 4번 같은 스타일의 문제로 우리가 연습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중이용업소법상. 오늘은 이상해. 발음이 자꾸 안 되네. 그래서 안전시설 등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거 골라라 그랬습니다. 소화설비는 소화기 또는 자동확산 소화기 간이 스프링쿨러. 조심하세요. 스프링쿨러가 아니라 간이 스프링쿨러 등이 해당되고 옥내 소화전 설비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중이용
영업소법에 따른 안전시설의 소화설비는 소화기, 자동화산 소화기,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 이 세 가지가 해당된다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보설비는요, 비상벨, 자탐설비, 가슴설 경보기 등에 해당된다. 맞습니다. 여기 나오네요. 그 밖에 안전시설, 영상, 음향 차단장치, 누전 차단기, 창문 등에 해당된다. 맞습니다. 피난구조설비는요, 뭐가 들어있느냐? 피난기구, 피난유도선, 그러니까 피난기구는 당연히 들어가 있고 유도선, 유도등, 유도표지, 비상조명 등 휴대용 비상조명 등까지는 들어가는데 뭐가 안 들어가느냐? 인명구조기구는 들어가 있진 않죠. 보세요. 없잖아요. 인명구조기구는 없습니다. 그런 걸 조심하세요. 그래서 아, 이 안에 뭐는 없구나? 인명구조기구, 뭐 방화복, 방열복, 뭐 그 다음에 공기호흡기, 인공소생기 이런 거 있잖아요. 인명구조기구는 따로 없구나라고 하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뭐 다 있네요.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시면 자, 옳지 않은 걸 골라라 그랬으니까 아, 옥내 소화전이 들어가 있는 1번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1번을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그것도 이제 이런 스타일로 물어보네요. 그러면, 소방시설이 아닌 거, 방금 전에 공부했으니까 아마 아실 겁니다. 간이 스프링쿨러는 맞지만 스프링쿨러 설비는 들어가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글쎄요, 피난기구들 중에 뭐가 없냐면, 공기 안전 매트는 따로 있지는 않았어요. 그죠? 그래서 공기 안전 매트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기 안전 매트 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동확산 소화기, 소화기 다 맞아요. 그런데, 인명구조기구는 해당이 안 된다 그랬죠? 뭐 그런 거. 그리고 누전 차단기 같은 경우에는 그 밖에 안전시설에 들어가는 거예요. 소방시설이 아니라 그 밖에 안전시설. 누전 차단기잖아요. 누전 경보기가 아니라. 알겠습니까? 많이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누전 차단기는 어디에 들어간다? 그 밖에. 그 밖에라고 제가 쓸게요. 그냥. 그래서 그 밖에 해당된다는 거. 어쨌든 틀렸습니다. 그런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소화기. 맞죠? 유도등, 유도표지, 유도선 다 맞는데 비상방송설비는 없어요. 우리 그 소위 말해가지고 경보설비에 해당되는 거 뭐가 있다 그랬습니까? 그렇죠. 비상벨설비. 비상벨설비. 자동화재 탐지 설비 맞습니까? 자탐 설비 그리고 마지막은 뭐죠? 가스 누설 경보기예요. 그래서 그런 것만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옳은 거 찾으라고 해서 다 틀렸고 그럼 답 4번이겠네요. 자탐 설비 들어가는 거 맞죠? 피난기구 맞지만 공기 안전 매트 이런 거 넣지 않습니다. 휴대용 비상조명 등 비상조명 등 다 맞아요. 그래서 답은 4번 이렇게 체크하시는데 뭐 이것도 아마 교재에 나와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 특히 그거 있잖아요. 뭐 소방 설비에는 뭐 소방 시설에는 뭐가 들어가 있고 하냐는 거 꼭 좀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 문제 내기도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한 문제 정도는 낼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내 장식물인데 실내 장식물 이렇게 할까요 여러분들? 자, 실내 장식물은요 죄송합니다. 실내 장식물은 방염에서 우리가 외웠던 내용 있죠. 방염에서 외웠던 내용을 그대로 적용시키면 돼요. 왜냐하면 방염 처리를 해야 되는 실내 장식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실내 장식물 내용은 방염 내용하고 내용이 겹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외워주시는 게 빠를 것 같은데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 실내 장식물에 해당하는 게 뭐냐? 가구, 그러니까 방염 대상하고 똑같다 그랬죠. 가구류 아니고요. 너비가 10cm 이하인 반자돌림대도 아니고요. 내부 마감재료는 아니에요. 그런데 두께가 3mm인 종이류를 주원료로 하면 두께가 2mm가 넘어가는 실내 장식물이니까 방염 처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우리는 얘를 뭘로 보겠다는 거죠? 실내 장식물로 보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것 그랬으니까 답은 몇 번입니까? 4번입니다. 방염하고 묶어서 외우세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거는 정확하게 외울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7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실내 장식물에 해당하지 않는 게 뭐냐? 그럼 방염 대상이 아닌 거 찾으라고 하는 거잖아요. 자, 흡음재나 방음재는 제가 말씀드렸어요. 방염 대상 안에 들어간다 그랬죠? 그 다음에 칸막이 또는 간이 칸막이도 마찬가지입니다. 합판이나 목재도 마찬가지지만 이 붙박이 옷장은 권장 대상이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여기서는 실내 장식물로 안 보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뭐 꼭 그래서 안 그런 건 아닌데 그냥 뭐 우리 소위 교재의 내용 자체가 나와 있어요. 이런 것들은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나와 있긴 하지만 우리는 방염 대상 물품하고 연결해서 외우면 좀 더 여러분들이 쉽게 외울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이런 방식으로 설명을 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7번의 답은 몇 번? 2번을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8번 보겠습니다. 다중이용업소법상 이 발음이 좀 어렵네요. 다중이용업소법상 이러죠. 그죠? 다중이용업소법상 소방안전교육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거 골라라 그랬습니다. 자, 옳지 않은 거 교육실시권자 청장 본부장 소방서장 왜요? 소방안전교육이니까요. 교육대상자는 당연히 다중이용업주 종업원 그 다음에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는 다 해야 된다는 겁니다. 당연한 거죠. 특히 요거 종업원 조심하세요. 아니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쭉 보니까 그 며칠 전까지 우리가 이제 뭐
뭐 게재해야 된다라고 나오는데 소방안전교육 실시할 때는 교육일시 장소 이런 것들을 교육일 적어도 며칠 전까지는 그렇습니다. 30일 전까지는 게재를 한다. 게재는 30일 전까지 하는 건데 조심하셔야 됩니다. 알리는 거 있죠. 알리는 거 우리가 이제 통지 또는 통보라고 하는데요. 통지 또는 통보라는 말이 나오는데 우리가 보통 공부할 때 통지 또는 통보라는 말이 나오면 보통은 10일입니다. 10일. 보통은 10일 전까지예요. 그래서 10일 전까지는 통지 또는 통보를 해줘야 된다는 거거든요. 이 옳지 않은 거 찾아라 그랬으니까 몇 번입니까? 4번을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4번을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